태풍이나 장마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바로 산사태 취약 지역인 산지마을입니다. 고흥의 한 산지마을 역시 이번 태풍으로 도로와 농장에 토사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민들은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산비탈을 무리하게 깎은 탓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흥군 동강면의 한 마을, 밭작물이 붉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과수는 전부 땅으로 떨어졌고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범람한 하천은 온통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휩쓸고 간 아침. 간만폭우로 인해 토사가 농장으로 쓸려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아리까지 쌓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마을 바로 뒤 산비탈에서 태양광 발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토사 피해에 밭작물이나 과수농사는 물론 달기나 오리 같은 동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여보다도 더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맑은 물만 양만 많다 뿐이지 흙탕물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이 농장이 전체적으로 피해가 남은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산사태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기준 경사도를 15도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비탈의 경사도는 한눈에 봐도 70도 이상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사업주는 허가 기준 경사도가 25도였던 지난 2018년 20.25도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계획서를 보고 고흥군은 현장에 나와보지 않은 채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 받고 사업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가 허가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농지나 임야 부분, 특히 이제 또 산지 같은 경우를 훼손해가지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거 하는 경우는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238곳은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99%는 현행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비슷한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